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가볍게 책두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한몇 개월간 그렇게 책을 집중적으로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틈틈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그리고 병명은 가족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보다는 제 전체적인 감상 위주로 소개를 할게요. 뭐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부터. 네, 일단 이 책은 꽤나 오래전에 출간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어요.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가이시면서 정신과 의사이신 최병건 선생님의 책인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어떤 그 제목에 있어서 첫 느낌이 좀 도발적? 아니면 약간 좀 도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네가 네 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과연 그럴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뭘 근거로 이렇게 마음에게 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좀 궁금했는데, 그 근거는 정신 분석학에 있었습니다. 정신 분석학의 그 모든 학파의 어떤 그런 이론을 다 근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프로이트나 대상관계 이론 아니면 뭐 자아 심리학 정도를 주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며 신랄하게 까발립니다. 저는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좀 겉포장지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관심은 있기 때문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정신분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즐겁게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되고 싶다, 요 정도거든요. 이 책은 딱저 정도 수준의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지적 유희도 즐기시면서 공부도 되고 또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왜 재미가 있냐면은, 이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던 그런 여러 모습들을 정신 분석학이라는 그틀 안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그런 딱딱함, 그런 전문서적에서 만나는 그런 딱딱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재밌게 봤던 굿윌 헌팅이나 뭐 디아더스, 뭐 매트릭스 이런 것들 등등 더 많은데, 사실 제가 본 영화보다 아직 못본 영화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영화를 못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서 영화 속 그런 주인공의 상황이나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조금 읽는데 이해가 더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자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독자 들을 좀다 이해시키면서 글을 써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문체 자체도 좀 시니컬한 느낌이 강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자가 대중에게 뭐 예뻐 보이려는 그런 필터링을 전혀 거치지 않은, 뭐라 그럴까, 좀 야생적인 매력으로 다가왔고 좀 거칠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이론의 틀은 바탕으로 가져가지만, 이 이론 위에 이 최병건 선생님께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저자만의 언어가 좀더 많이 얹혀서, 그래서 설명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목차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가 좀 많이 보이시죠? 공부하시면서 좁은 시야가 아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자의 시선이 굉장히 예리하고 또 섬세한 분석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책은 병명은 가족이에요. 아무래도 저의 주 관심사가 가족이다 보니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 가족에 관련된 책들은 계속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건 그런 많은 심리 문제들의 어떤 발생의 원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가족과 관련 없는 경우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유전적인 부분이든 환경적인 부분이든 뭐 관계적인 측면에서든, 그죠?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건데요. 이 책에서도 그 정신과적 진단명을 부여받은 그각 개개인의 어떤 환자의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자가 책 제목에서 병명은 가족이라고 지은 것에서 느낌이 오듯이, 이 각각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배경에는 정말 복잡 다양한 가족 관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짐작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병명이 가족이 되는지 저자가 만난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조금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신 류희주 선생님이신데요. 이색적인 거는 이전에는 기자
자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소설도 출간해서 소설가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각 챕터에 등장하는 각각의 진단명과 또 그런 관련된 사례나 이 책의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적지 않은 내용이 좀 대중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그런 정신의학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생리가 또한 정신과 의사가 한 환자를 진단하고 또 그 치료에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뭐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돕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여러 가지 그 내면의 갈등 등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들로 그것도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표현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꼭 소설을 읽듯이 그런 물론 그런 재미만 있는 건 아니고 그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한 고급 정보들 그리고 또 공부할 거리들 그리고 좀 생생한 현장감을 한껏 누리실 수는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실래요? 꼭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뭐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만에 충만한 기분으로 즐겁게 독서한 것 같습니다. 책이 제법 두꺼운데도 한 자리에서 싹 다 읽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권 살포시 추천하고 갑니다.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